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슈퍼볼 우승팀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우승 퍼레이드를 벌이던 중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지금까지 한 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. 미국 프로풋볼 NFL 캔자스시티 치프스 팀의 슈퍼볼 우승을 축하하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.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남자친구 트래비스 켈시,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 등 우승 주역들이 무대에 서면서 열기가 고조됐습니다. 하지만 퍼레이드 행사 말미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. 총격은 캔자스시티 유니언역에서 발생했습니다. Well, the only thing I really saw was it become chaotic. And I hear down, down, down. Everybody down. 캔자스시티 경찰은 용의자 3명을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. I'm angry at what happened today. The people who came to this celebration should expect a safe environment. 현장에는 100만 명에 이르는 퍼레이드 참가자 관리를 위해 800명가량의 경찰 등법 집행 인력이 배치돼 있었습니다. 캔자스시티시 당국과 치프스 팀은 각각 약 100만 달러, 약 13억 4천만 원을 기부하며 이번 행사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NFL 통산 네 번째 우승 축하 퍼레이드가 끔찍한 총격 사건의 비극으로 바뀌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YTN 이종수입니다.